물뽀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물생활TV의 물뽀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와이프가 회식을 가서 좀 더 자유롭게 영상을 찍어보려고 해요. 오늘의 주제는 구피의 폭번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구피의 최고 매력이 폭풍 출산이잖아요. 근데 이제 카니발리즘에 의해 치어를 먹다 보니까 막상 후대까지 내리는 게 많지 않은 경우가 꽤 있어요. 그러니까 폭풍 출산은 하지만 폭풍 번식이 꼭 그렇게 폭풍 번식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인데, 그래서 오늘은 구피의 폭번 노하우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구피 중에 HB 화이트 구피, HB 파스텔 구피를 제일 좋아하는데, 가장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이쁜 것 같아요. 지금 제 이 카메라 화질이 구려가지고 이 얘네들의 아름다움을 잘 담아내지 못하는데, 조명과도 잘 어울리지도 않고 정말 실제로 보면은 반짝반짝하는 게 진짜 이쁘더라고요. 일단 얘네들은 매달 저희 집에서만 치어 300마리 정도를 받고 있어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애들 가지고 받는 건 아니고요. 어항이 총 이제 얘네들 새끼 받는 어항은 3개예요. 이 3개에서 300마리 정도를 받고 있는 건데, 여기서 300마리는 단순히 나왔다는 게 아니라 치어에서 유어로 성장하고 있는 개체를 말씀드리는 건데, 정말 많이 하는 편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라고. 일반적인 어항 3개에서 이렇게 매번 이렇게 낳기가 쉽지가 않은데, 매번 이렇게 성장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받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어서 제 노하우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먼저 출산을 앞둔 구피는 조명을 꺼주는 게 좋습니다. 어항에 조명이 있으면 너무 이쁘잖아요. 인테리어, 웬만한 인테리어보다 어항에 조명 켜놓는 게 훨씬 이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24시간 어항을 켜놓는 분들이 많은데, 보통 이제 구피가 새끼 날 때 돼가지고 부화통에다가 넣어놓고 이게 수면에 가깝게 부화통을 두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조명의 영향을 받고 조명에 직접적으로 이 출산을 하는 암컷 개체가 노출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스트레스를 받고 사산을 하거나 알을 낳아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 물보 여러분들은 말씀하실 수 있죠. 에이, 우리 집은 24시간 켜놓고 출산해도 폭번한다. 맞아요. 조명과 상관없이 폭번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조심하자는 거죠. 100번도 넘게 말씀드리지만 제 모토가 뭐죠? 작은 위험 요소라도 없애서 위험을 제거하자, 리스크를 제거하자 라는 거잖아요. 출산에 안 좋다는 거는 일단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밤에는 불을 꺼놔요. 구피들도 좀 편하게 좀 자라고. 물론 불 켜놔도 잘 자겠지만 왠지 불을 꺼줘야 자연 상태에서도 잠을 잘 잘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출산 후에는 산후조리를 시켜주는 게 좋아요. 사람이나 구피나 뭐 출산은 정말 경이롭고 힘든 일인데, 사람들도 출산하고 나면 출산 후유증이 심하고 산후조리라는 거를 하잖아요. 갑자기 산후조리원에서 임신했다는 썰이 생각나는데 그걸 여기서 풀면 안 되니까 일단 그냥 넘어갈게요. 아무튼 구피도 산후조리를 해야 돼요. 미역을 삶아서 주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따로 격리시켜서 쉴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런 과정 없이 수컷들이랑 바로 합사하게 되면은 수컷들이 또 딸랑딸랑거리면서 들이대잖아요. 그럼 너무 피곤해요. 이제 사람이나 구피나 숟가락들 힘만 있으면은 아무튼 그러니까 출산 후에는 일정 시간 쉬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출산 타이밍 잡기입니다. 구피의 출산 타이밍은 물신알매가 정해준다고도 하잖아요. 흔히 알려진 것처럼 뭐 뒷배가 직각이 되고 치어의 눈이 보이고 이제 어미가 왔다갔다 좀 불안해한다거나 그럴 때 분리를 해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정말 황금 타이밍을 알면 그렇게 해줘도 되는데, 그런 증상이 있기 전에 치어를 낳기도 하고 그런 증상이 있은 지 한참 지나도 낳기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정이 되기도 전에 격리돼가지고 오랜 시간 부화통에 있다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죽거나 사산하는 경우도 있고, 너무 늦게 넣어가지고 치어가 다 먹히고 난 다음에 넣는 불상사가 일어나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가 있지 않기 위해서는 본인이 구피 키우면서 타이밍을 찾아야 돼요. 정확히 찾을 수는 없어도 잘 관찰하고 지속적으로 체크하다 보면 본인 구피의 타이밍은 본인이 잘 알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어떤 어항은 굉장히 이런 증후가 일어나기 또 전에 빨리 나는 어항이 있고, 그 다음에 한참 배 빵빵해지고서 치어 눈 보인 뒤에 낳는 그런 어항도 있어요. 조금씩 좀 다른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본인이 이거는 경험으로 터득해야 되는 것 같아요. 환수 주기를 터득하는 것처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좀 극단적 방법인데, 저도 물방 하시는 분한테 들은 건데, 수컷이 4, 5마리 있는 좁은 공간에 암컷을 하루에 2, 30분씩 넣으면 금방 임신한다 하더라고요. 물리적으로는 정말 확실한 방법일 수 있는데 암컷 입장에서는 진짜 주인을 접해고 싶을 것 같아요. 사람이나 동물이나 자연스럽게
그럼 아시잖아요. 예? 그래야지 뭐. 아, 아무튼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건강식 먹이기인데요. 사람들도 스태미너 좋다고 하고 장어로 막 드립 많이 치잖아요. 여보, 오늘 장어 한번 먹어볼까? 뭐 이런 식으로. 물론 저는 장어가 필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장어 꼬리가 특별히 좋은 게 아니래요. 꼬리부터 몸통까지 영양 성분이 다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꼬리 파닥거리는 거 보고 거기가 제일 좋을 거라고 생각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자, 어쨌든 간에 구피도 장어를 줘야 돼요. 근데 구피한테 장어라면 실지나 다름이 있는데 뭐 해외 브리더들도 이렇게 지렁이를 꼭 주잖아요. 그래서 특히 암컷을 더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딸랑딸랑 구애할 수 있게 수컷한테 많이 급여를 해주세요. 확실히 딸랑이는 게 달라집니다. 근데 실지는 가격도 비싸고 관리도 어렵고 어항 뒤집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냥 저희 스마트 스토어에서 다롬 한 두 통 세 통 사셔서 맨날 맨날 번식시키면서 로테이션으로 먹이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치어들이 태어나자마자 번식할 수 있는 부화통을 쓰는 겁니다. 요거는 저희 스마트 스토어에서 다롬 다음으로 잘 나가는 베스트 상품 중에 하나인데 구피가 똥처럼 치어를 밑으로 싸면 루바망 밖으로 튕겨져 나가기 때문에 어른들에게 먹힐 일이 없어요. 일반적인 어항에서는 바닥이 막혀있기 때문에 치어들이 도망갈 공간이 없어서 그냥 허버허버 하다가 엄마 아빠 삼촌 아저씨한테 먹혀버리는데요. 폭범 부화통 쓰시면 치어를 95% 이상 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밤사이 치어가 밖으로 나와서 헤엄치고 있는 걸 건지기만 하면 되는 아주 간단한 그런 원리인데요. 전면이 아크릴이라서 구피들 상태도 계속해서 체크할 수 있는 유용한 아이템이니까요. 스마트 스토어 오셔서 한번 확인해 보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폭번 노하우 5가지를 공유해 봤는데요. 이 6가지만 지켜도 지금보다 치어 2배 이상은 받으실 수 있다고 장담합니다. 그리고 성어를 키워내는 것도 중요한데 그거는 다음 영상에서 제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은 간단히 마치고요. 저는 이만 밥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물뽀.